ZBrush에서 본격적인 모델링을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조작법을 아셔야겠죠. ZBrush는 타블렛이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니까 타블렛 사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무브,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버튼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보면 무브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드래그 하면은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로테이트. 화면 로테이트는 가장 간단합니다. 바탕화면의 빈 곳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죠. 스피어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제 얼굴을 불러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바탕화면 드래그. 회전은 바탕화면 빈곳 드래그. 옆으로 하면 이렇게 옆으로 회전이 되고요. 위아래로 하면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회전이 됩니다. 타블렛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조작법이 좀 익숙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뭐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시다 보면 금방 감을 잡으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메뉴에 버튼이 있습니다. 줌 인과 줌 아웃. 마찬가지로 버튼이 있죠. 위로 올리면 줌 아웃, 아래로 내리면 줌 인. 이것도 키보드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펜으로 클릭 누르고 있는 상태로 Alt만 떼고 펜은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줌 아웃과 줌 인이 됩니다. 이게 좀 감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Alt를 누른 상태에서 펜을 클릭 누르고 있고 둘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lt만 떼고 펜 드래그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또는 플러스 버튼, 키보드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델링을 자주 하시게 되면 Alt, 클릭, Alt 떼고 드래그 이 상태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 내 오브젝트가 정면을 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 모양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스피어 모양, 이런 스피어 모양이면 확인하기가 힘들겠죠? 자, 그럴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두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두상이 나를 보고 있다 하면 정면이고, 왼쪽을 보고 있다 하면 왼쪽이고, 오른쪽을 보고 있다면 오른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두상을 드래그해서 위치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을 누르면 한 번에 90도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오브젝트를 90도로 회전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 두상, 오른쪽 위에 있는 두상을 뚝뚝, 뚝뚝, 이런 식으로 90도로 간단하게 회전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색깔 모양이 있는 화살표 있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걸 눌러서 바로바로 90도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을 주다가, 한50% 이상 돌렸을 때 쉬프트를 눌러주면 스냅이 잡히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됩니다. 돌리다가 쉬프트를 누르면 스냅. 돌리다가 쉬프트를 누르면 스냅. 돌리다가 쉬프트를 누르면 스냅. 돌리다가 쉬프트를 누르면 스냅.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브젝트를 화면상에서 재배치할 경우에는 만약에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원하지 않는데 위치에 있거나 확대가 크게 돼 있어 갖고 보기가 힘들 때 전체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할 때는 단축키로 F
눌러주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가운데로 다시 화면이 재배치되게 됩니다.